안녕하세요. 호야쌤의 명화 산책입니다. 따뜻함이 그리운 계절, 따뜻한 아랫목에 형제들이 모여 앉아 엄마가 구워주신 군고구마와 얼음동동 동치미를 먹으며 조잘거리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오늘은 따뜻함이 그리운 계절에 어울리는 섬세하고 품격있는 화가 폴 세잔의 작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폴 세잔, 자연과 사람의 내면을 화폭에 담다. 지금 시작합니다. 그는 19세기 후반 프랑스 화가, 현대 미술의 아버지이며 그의 초상이 프랑스 화폐로 쓰일 정도로 국민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폴 세잔의 대표적인 작품은 카드놀이 하는 사람들, 오렌지와 사과, 목욕하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대표적인 작품, 카드놀이 하는 사람들. 2012년 역대 미술품 판매 최고가인 2억 5천만 달러, 약 2,800억에 팔려 화제가 되었습니다. 두 남자가 좁은 식탁에 앉아 자신에게 주어진 펜을 살펴보고 있는데 도박사들의 포커페이스와는 달리 그림을 감상하는 이들에게 편안함이 느껴집니다. 두 번째 대표적인 작품은 오렌지와 사과. 정물화의 구도나 색채를 보면 그림을 보는 것만으로도 오렌지와 사과의 향기가 나고 침샘을 자극하는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세 번째 대표적인 작품, 목욕하는 사람들. 그 시대에 볼 수 없던 다양한 구도와 포즈로 시선을 사로잡아 더 유명해졌습니다. 후대 피카소가 이 작품을 보고 신선한 충격을 받아 아비뇽의 여인들을 그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네요. 프랑스 귀족사의 화려함에 가려져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초라하고 고통스러운 삶의 연속이었던 시대, 폴 세잔은 귀족사의 화려함과 사치스러움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자연과 사물, 사람들의 내면을 보는 눈이 있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자연은 보이지 않는 표면보다 내면에 있다고 하며 정확한 묘사를 위해 사과가 썩을 때까지 그렸다는 일화를 통해 폴 세잔에게 얻는 지혜는 끊임없는 노력의 반복입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는 내면은 하루아침에 드러나는 것이 아닌 자연스레 보여지는 것.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빛이 나지 않아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 빛을 감추어도 새어나오듯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빛을 내어 노력한 것은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지금까지 폴 세잔, 자연과 사람의 내면을 화폭에 담다였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